공유과를 허리가 휘청하는 요즘이죠. 그래서 첫 소식은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보시죠.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이젠 내려올 때도 됐는데? 지금 뇌물 던지지. 아동생이가 타야 할수록 사생이 되고 사고생이가 타야 불안 논쟁이 되고. 돈 떨리는 기름값에 마음껏 달리지 못했다면 이젠 달려! 에코드라이브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의 재발견 에코드라이브.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에코드라이브 운동이 발대식을 거두면서 대구가 시범 도시로 뽑혔는데요. 에코드라이브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지 않나. 스스로 친환경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을 최적화하여 배기가스 감축, 사고 예방, 차의 수명연장,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신개념의 운전행동이라고. 2천원대를 육박하는 경유값,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을 이기는 대안, 바로 내 차의 연비를 올려라. 에코드라이브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름 먹는 내 차의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데, 시동이 꺼질수록 반짝이는 라이트, 기름을 먹는 주범입니다. 사각지대 미러, 그리고 방콕 빌타이어도 연비를 높이는데 저해유인이죠. 또 공격적인 그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타이어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300 kPa에서 44 psi 이게 변기압입니다. 이 타이어는 44 psi를 유지하면은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보다 낮았을 때는 연비 요인이 향상 요인에서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 안을 점검해 볼까요? 물 쓸틈 없이 가득 찬 짐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런 경우 많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싣고 다니거나, 뭐 가끔씩 한번 놀러 갈 때 쓰는 거나, 휴지, 뭐 공구 같은 거. 야, 많은 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대단하죠? 자, 그럼 저 짐들의 무게를 다뤄볼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 20kg. 와. 있는 내내 쓰지 않는 공구함과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르는 잡다한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니 모두 30kg.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를 태우고 다닌 셈이죠. 정말 학생인 1인당 60kg를 잡았을 때 연비가 5% 정도, 30kg가 넘으니까 2.5%에서 3% 정도의 연비가 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에코드라이브로 연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서울대의 시범 차량을 준비하고 먼저 달려봅니다. 실제 평상시 자동차의 흐름대로 운전하는 거를 일단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 에코드라이브 운전을 할 수 있는 IDS의 모니터링을 보고 주행을 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운전하던 그대로 대구 스타디움 주변을 두 바퀴 약 5.8km 돌아봤습니다. 커브 길과 오르막 내리막을 자연스럽게 돌아봤는데요. 연료소 모량은 1리터였을 때, 1리터를 쓰실 때 5.9km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8.9km 나왔습니다. 지금 차는 15.5 딱 공유기만큼 탔습니다. 자, 그럼 숙달된 조배의 운전은 어떨까요?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행진을 잡았습니다. 급출발 급가속이라는 기준이 원래 없습니다. 8cc 연료만 해도 충분한 어마어마하게 등반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시스템인데, 쓸데없는 연료를 많이 버리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럼 운전을 할 때 꼭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밟아주어 가속을 막고, 반성 운전을 성활화해서 내리막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것. 신호대기 중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분도 계십니다만, 항상 한 템포 내리 여유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에코드라이브 운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치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막 밟아야 표본이 있긴 하죠. 퓨어컷. 중립을 넣었을 때는 퓨어컷 기능, 연료 차단 기능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했을 때와 드라이브 상태에서 기름 차이는 차이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아,
앞서 실험해보았던 동일한 차로 동일한 코스를 달리는 차들, 과연 에코드라이브 방법으로 주행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실험에 참가한 3대 차량 모두 약 한 3km 정도 더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3km가 얼마예요, 진짜. 18.5km. 내가 운전했을 때 15.5km. 그분이 운전했을 때 18.5km. 3.1km. 3.1km 차이. 운전석하는 뭐, 여기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은 네. 지금 그 에코드라이브 운전자가 아니고 운전을 했을 때는 전혀 평상시 흐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짧은 그래서 운전 습관도 별 차이 없을지 싶은데 앞으로 운전 습관을 아까 저 전문가분께서 하신 대로 의심 지켜봤는데 그대로 하면 저도 아마 인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운전, 안전운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을 이기는 비법, 바로 운전 습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습관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좀 더 빨리가 아니라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아야겠습니다.